먼 여정 첼로 선생님이 없는 곳에 첼로 선생님을 자처하고 나섰다. 울릉도 섬마을 첼로 선생님을 가르치기 위해 울릉도로 떠난 첼로피안의 가족. 이곳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첼로피아 골목 레슨 울릉도 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첼로피아입니다. 오늘 제가 어디 가게요? 오늘 정말 멋진 곳에 가요. 울릉도에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방도 메고 지금 출발하려고 해요. 울릉도에 왜 가는지 궁금하시죠? 자, 제가 울릉도에 가는 이유는요, 작년 겨울에 첼로피아 골목 레슨 소리 컨설팅에 신청을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울릉도? 말만 들어도 너무 여러분 설레지 않으신가요? 저희도 그랬습니다. 근데 쉽게 마음을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번 들어가고 나오기가 쉽지가 않대요. 근데 오늘 이렇게 큰 마음을 먹고 떠납니다. 울릉도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분은 첼로를 취미로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또 그곳에서 학생분들과 성인분들을 가르치고 계시다고 합니다. 진짜 대단하시죠?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울릉도에요 첼로 선생님이 없대요. 그래서 첼로를 배우시고 싶어도 배울 수가 없답니다. 목사님께서 가르치실 때 좀 더 자신감을 팍팍 가지시고 레슨하실 수 있도록 기본기를 확실하게 잡아드려서 알려드리고 올려갑니다. 저희가 오늘 오후에 한 5시 반 정도에 출발을 해서 충남 예산 쪽에서부터 쫙 가로질러서 포항 영일만항으로 간 후에 거기서 이제 밤 11시 55분에 네, 울릉 크루즈를 탑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이제 배에서 잠을 자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7시 정도에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울릉도에서 촬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고 가는 여정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하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뱃삭시 생각보다 정말 비싸더라고요. 저희는 몇만 원이면 갈 수 있겠지 했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638,400원 아이 둘과 저희가 가는 거거든요. 아이 둘을 떼놓고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떼놓을 수 없어서 둘은 달고 갑니다. 아무튼 네, 큰 돈인데 저희가 정말 하나님 찬스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찬스인 만큼 더 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촬영하고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오늘 좀 대학생 같지 않아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가자 울릉도로. 약 50분 만에 지금 현재 경상북도 상주시에 있는 화서휴게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1시간 50분을 달려왔는데요. 아직도 약 2시간 정도를 더 가야 해요. 그래서 도착까지 배가 고프기 때문에 저녁을 먹고 더 여정을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 화서휴게소에는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경상도에 왔으니까 좀 뭔가 또 색다른 맛있는 게 있지 않을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뭐야, 라면이랑 우동 만드는 건가? 다 매진됐나 봐. 돈가스를 못 먹네. 얘들아, 뭐 먹고 싶어? 아파. 맛있겠다. 저희가 지금 포항 영일만항에 도착을 했고요. 저 뒤로는 저희가 탈 배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 정말 멋지고 정말 큰 배에 사람들이 벌써 이렇게 많이들 타시더라고요. 주차장도 많차고 이 밤에 어떻게 배를 타러 오시는지 너무 신기할 정도인데 아무튼 저희도 이 배를 올라가서 탈 거고요. 지금 시간이 10시 35분이거든요. 밤 10시 35분. 저희 지금 티켓을 발권하러 갈 거고요. 그리고 승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4인실로 예약을 했고 이제 거기 들어가서 오늘 자고 내일 새벽에 울릉도에 도착을 할 예정입니다. 가보시죠. 올라가자. 제가 머리털 나고 이렇게 큰 배는 진짜 처음 타봐요. 제가 제주도도 안 가본 사람이
이 소리 컨설팅 골목 레슨 때문에 울릉도를 갑니다. 제가 소리 컨설팅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먼 여정 감수하고 간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주시길 바라겠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많이 피곤한데 그래도 울릉도에 간다는 그 설레임 때문에 지금 무척 네, 마음만은 아주 즐겁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끊었고요. 주영이 것까지 총 4장. 우리는 4인, 4인실이고 인, 창문이 안 보이는 걸로 결제를 해서 요거 네요. 저희 지금 표 이거 확인 받고 바로 탑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찍어도 될까요? 들어가는 모습. 네,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카메라가 약간 유튜버 냄새가 조금 납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뭔데요? 아, 첼로피아입니다. 첼로? 피아. 피아. 네. 구독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둘, 셋. 우와. 욕실도 있어서 충분히 하루를 잘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출항까지 50분 정도 앞두고 있고요. 8층짜리 배를 타보다니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네요. 이제 출발한다고 하니까 내일 저희는 울릉도에 도착을 해서 교회를 찾아 소리 컨설팅을 하고 또 저희 첼로피아 영상 촬영도 하고요. 또 그리고 오후에는 많은 학생분들을 함께 한 자리에서 만나보고 또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내일 일정을 위해서 오늘 빨리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빠이. 봤다 봤다. 오 먹었어. 와. 먹는 거 아니야? 우와! 못 만졌다. 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드디어 울릉도 저희 모두 입도를 완료했습니다. 저희 이렇게 입도했는데요.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던 게 울릉도의 아름다운 경치 물론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감동을 받았던 건 저희를 이렇게 기다려주신 울릉도 동산언니교회 목사님이세요. 이런 곳에서 저희를 기다려주셨습니다. 어머나 영광이에요. 이렇게 멋진 POP를 들고 저희를 환영을 해주셨어요. 말씀 한번 인사말 한 번만 저희 구독자분들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울릉도 동산교회 이성정 목사입니다. 네, 골목 레슨 기대가 되고 우리 첼로피아님 만나서 또 가족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거 목사님이 직접 만드신 거죠? 네, 제가 어제 어떻게 환영을 할까 하다가 제일 화려한 티켓을 들고 서 있고 싶어가지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계시니까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거 진짜 쓰신 거라고요? 네, 저 목사님 그리시고요?
네, 직접 그림 그리고 대박. 여기 다 울릉도예요. 가는 여기는 저희 이제 아까 그 저동에서 보셨던 촛대바위 독도. 이게 다 목사님 작품이에요? 네, 목사님 작품이에요. 대박이네요, 진짜. 난 저거 진짜 계단에서 볼 때 그냥 사진인 줄 알았어요. 멀리서 봤을 때 진짜 사진인 줄 알았어. 이게 교회 목사님이 이성종 목사님께서 직접 그리신 것들이에요. 지금 본당에서 소리 컨설팅 하려고 합니다. 예쁜 교회여서 진짜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이렇게 섬마을에서 아름다운 첼로 레슨을 하게 되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님을. 네. 자, 울릉도의 첼리스트 이성종 목사님 만나러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합니다. 전 이거 독도 그림인 거죠? 독도 아니고 삼선암. 삼선암이에요, 네, 그곳이? 네, 울릉도의 삼선암입니다. 전 여기 계단에서 아까 잠깐 올라오면서 사진인 줄 알았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진짜 그림이더라고요. 밖에 스토리가 있는데요. 네. 저희 장인 어른이 인천 성림동에서 네. 자그리들 무료 급식이라는 급식소를 하시거든요. 노숙인들, 네네네. 노인분들 이제 하루에 한 끼 정식 식사를 대접하는데 네. 그 노숙인 중에 한 분이 네. 매일 식사를 이제 대접받으니까 고맙다고 첼로를 주워서 가져오셨어요. 근데 딱 그게 첼로인 거예요. 아, 이건 다 내 거다. 그래가지고 이 노숙인에게 하나님이 노숙인을 통해서 저희 보내주신 첼로예요. 아니, 근데 너무 상태가 좋은데요? 그래요? 네, 이거 그냥 주워서 오신 거라고요?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첼로를 가르치고 계세요. 그것도 이제 무료로 이 지역에서 첼로를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을 가르치고 계시답니다. 목사님, 지금 가르치신 지가 어느 정도나 되신 거죠? 작년 가을부터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이제 첼로를 가르치시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제가 처음 첼로를 배운 게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음악을 좋아하고 피아노도 혼자 연습해서 혼자 독학을 했거든요.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거를 배울 수 있다라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그 성도님 가운데 지역아동센터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제 지나가는 말로 저희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 문화강좌로 첼로 해요 얘기하셔서 권사님 저도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한번 오세영 목사님 보조교사로 같이 그러면 도와주시면서 하세요. 그렇게 첼로와 첫 만남이 시작됐고요. 이제 지역아동센터에서 강좌가 끝나고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네. 교회에서 동호회를 만들어서 교인들 가운데 학생들하고 성인들 같이 첼로 배우고 싶은 분들 네. 모집을 해서 제가 만들었죠. 동호회를 선생님을 모시고 와서 한 3, 4년 정도 작은 마음의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울릉도에 그 독도 팝스 오케스트라라는 오케스트라가 있거든요. 네. 오케스트라 활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그리는 그 모임도 함께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그분들이 또 첼로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 교인들 또 이렇게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사모님하고 그런 자녀들 또 성도님들 그리고 지역에 믿지 않는 분들도 네.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금 한 두 그룹 정도 화요일 저녁 금요일 오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르칠 만한 실력은 안 되는데 그래도 기초 단계 하시는 분들. 그러면 예전에 배우실 때 마음에 이렇게 품었던 그 소망이 이루어지신 네. 거네요? 그때는 울릉도에 올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 그쵸. 울릉도 와서 제가 첼로를 가르치게 될 거라는 것도 여기 와서도 생각을 못했는데 자연스럽게 모든 걸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대로 이루신다는 네. 그 말이 너무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이 악기 말고도 또 다른 악기가 있으시다고요? 네, 저기 악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울릉도에 와서 이 악기로 학생들도 가르치고 하다가 네. 이제 저한테 배우시는 분 중에 첼로를 악기를 알아보는 가운데 목사님도 첼로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 마음을 모아주셨어요. 이 악기가 목사님께 배우는 제자분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셔서 선물해주신 악기라고 합니다. 너무 귀한 악기네요, 진짜. 울릉도에 진짜 보석 같은 정말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시고 계신답니다. 정말 많은 응원 저도 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진짜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티칭 하실 때도 이제 많은 조금 팁 같은 거 제가 네, 좀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게 필요해요, 저에게는. 혼자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목사님께서 재능이 정말 많으신데 그 재능을 이렇게 혼자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나누신다는 게 너무 귀한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몇 배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명감이 팍팍 듭니다. 이 울릉도의 첼로 선생님이신 거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활은 무조건 전체를 사용하셔서 항상 본인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정확하게 어디서 이제 활이 바뀌고 내가 소리를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체크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카운트하기가 조금 어려우신 경우에는 메트로놈을 네. 켜놓고 몇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느리게 뭐 60 정도 60. 맞추셔도 될 것 같고 뭐 더 느려도 상관없어요. 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첫음과 끝 소리가 다 동일하게 좀 들려주는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가면 악센트가 땅땅 이렇게 가잖아요. 그 소리를 조금 없애볼게요. 손목을 사용해서 힘 대신에 힘으로 누르는 거 대신에 손목으로 호흡과 함께 그렇죠. 소리가 훨씬 깔끔해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좋습니다. 근데 여기 힘이 조금 새끼손가락 할 때 너무 힘이 들어가요. 짧아서 그래요. 그럼 얘가 더 와주셔야 되는 거죠. 예품으로서 나오는 이 소리가 네. 교회 저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더욱더 많은 진동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첼로나 현은 모두 이제 진동을 통한 현악기이기 때문에 진동을 통해 소리가 많이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연주자가 제일 멋있어 보이려면 아마추어분들이 동작을 크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원시원하게 딱 멈춰버리시면 안 돼요. 소리는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내가 연주가 끝난 후에도 첼로 소리가 조금은 남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그냥 나와 딱 하 끝내버리시면 진동이 확 끊기잖아요. 가던 방향으로 쭉 가시면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마추어분들 멋지게 연주하시고 싶으시면요 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알려드릴게요. 자 가셔서 이렇게 오시면 네. 퍼포먼스인 줄 알았는데 그냥 연주의 소리가 계속 가요. 물론 퍼포먼스도 있어요. 퍼포먼스도 있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대로 끊으시면 모든 진동이 확 끊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음 처리를 진짜 끝까지 잘해주셔야 돼요. 많은 연주자분들이 아마추어 연주자분들이 마지막 음을 신경을 안 쓰세요. 그래서 딱 끊겨버려요. 그럼 여운이 전혀 남지 않아서 음이 뭔가 이상하게 끝나버리는 느낌이 들죠.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잘하셨는데 마지막을 너무 때가 민다 막 이런 느낌으로 오셨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보내시면 돼요. 훨씬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끝나시거나 너무 들면 악센트가 생겨버려요. 돌아와 주세요. 센트만 조금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연주하실 때 잠깐만요. 네. 연주하실 때 아이고 저 너무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힘을 완전히 빼주고 완전 쿨한 느낌 있잖아요. 무슨 느낌이라 캄한 느낌이라 하겠네요. 차분한 느낌이죠. 차분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 저는 연주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독일에서 한 오래된 교회 있잖아요. 제가 네. 독일에 있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조용한 교회, 아무도 없는 불 꺼진 교회에서 혼자 연주하는 상상을 하면서 그거 봐요. 그런 그 공명을 딱 이렇게 들리는 느낌으로 이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 하실 줄 알면 다른 것도 금방 하세요. 이 겨우 몇 가지 안 되는 음을 짚었지만 너무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목사님 그래도 뭔가 좀
소리에 대해서 듣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시죠? 끌릴까 봐 틀리면 안 돼. 어, 맞아. 또 가르치셔야 되니까. 음정 안 맞으면 안 돼.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쉼표 예. 있을 때 음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요대로 부드럽게 매. 바로 다음을 이어줘야죠. 그렇죠. 끊어지지 않고 그렇게 바로 다음을 준비해야 돼. 미.
느낌 많이 전달이 됐을까요? 뭐 많이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네,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화를 좀 작게 썼던 것 같고 소리가 여기서만 만들어왔는 것 같은데 화를 크게 쓰라고 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 가슴이 빵 뚫리는 것 같아요. 네. 뭔가 답답했던 게 있는데 소리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이 박사체로 이렇게 나오신 것 같아요. 어떻게 연습을 해야 할지 방향을 조금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역량이 많으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석으로 하셨어요. 되게 정석으로 하셨는데, 그러니까 선생님답게 정말 정석으로 하셨는데 아무래도 혼자만 하다 보면요. 네, 맞아요. 이게 점점 소극적이 되고 또 생각 안 해봤던 부분 바깥에 소리가 나가야 된다. 이 공간을 소리가 채워야 된다. 그런 건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그냥 틀리지 말아야 돼. 그 생각? 네. 근데요, 틀려도 돼요. 틀려도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람들이 우리 실수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고요. 그것보다는 퍼포먼스예요. 근데 퍼포먼스가 보여지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즐기면서 하면 그게 퍼포먼스가 되는 거예요. 네. 긴장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음악을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은혜 나누고 싶어서 하시는 거니까 그냥 바깥으로 뻗어나가게 자신감 있게 하시면 돼요. 네.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저 대학 때 배운 거라 되게 대학 때 오늘 진짜 에키스만 알려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시간은 맞아요. 짧은데 그냥 혼자 하시는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막 열심히 안 할 것 같은데 다른 학생분들한테 또 나눠주셔야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제가 지금 한 분을 가르쳐드리는 게 아니라 사명이 되게 막 지금 막중합니다. 이거 아가 아니라 처음에는 하셨으면 약간 대화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먼저 크게 야 난 이랬어 하면 남자가 이렇게 말했으면 여자가 아, 진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들었을 때도 어 이거 되게 새롭네 흥미롭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네.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려나 봐 이런 게 되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흥미로운 연주. 예전에 연주회를 했을 때 칭찬을 들었던 게 독일어로 제어 인테레산트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척 흥미로운 연주였다. 그 말이 되게 기분이 재밌는 연주였다.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냥 똑같은 연주가 아니라 재밌고 사람들로 하여금 흥미를 가질 수 있게 연주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연습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첼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진짜 금방 팍팍팍팍 늘기 때문에 지금 하셨던 거 포지션 이동하실 때 조금 더 자유롭게 이동해주시는 거 그리고 연주 끝 마무리라든지 쉼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살려주시면 진짜 더 너무너무 풍성한 소리를 만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혼자가 아니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딸린 첼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렇게 있으시기 때문에 그 가족분들과 어떤 시너지가 나올지 저는 앞으로 너무 기대가 돼요. 네. 이러다 정말 울릉도에서 첼로 앙상블 하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자분들한테도 이런 팁 같은 거 많이 전수해 주셔서 더 훌륭한 첼로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촬영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후에 또 첼로피아 영상 촬영하고 저희 또 학생분들 만나러 저녁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자, 드디어 울릉도 첫째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되게 손꼽아 기다렸어요. 왜냐면 저의 골목 레슨 제자, 네, 울릉도의 첼로 선생님, 이성종 목사님의 제자분들이 지금 연습을 하고 계시대요. 지금 첼로 소리 들리시나요? 열심히 연습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인간극장 혹시 농부와 첼리스트 아시나요? 한번 방영이 됐었어요. 저는 첼로를 하면서 아이들 4명을 키우고 있는 애기 엄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첼로피아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첼로 찬양을 올리다 보니 이렇게 또 너무 귀한 목사님, 이성종 목사님하고 인연이 닿아서 소리 컨설팅 골목 레슨을 하러 제가 어제 충남 예산에서 이리로 아이들과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많은 분들과 이렇게 뭐 레슨하는 게 막 계획되어져 있던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제자분들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너무 열정이 있으신 선생님이 계셔서 제가 오늘 제자분들 만나러 이렇게 한번 와봤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피아노 반주 해볼게요. 와.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듣고서 들어가 볼게요.
제자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좀 수업 잘 해드려도 될까요? 조금 더 연장 가능하세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조금 일단 코치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첼론의 가장 중요한 게 1파트 해주신 분들 손 한번 만나요. 유송이, 사랑이, 찬송이. 네, 그렇게 한번 우리 앞에 첫 마디만 한번 방금 한 것처럼 손목을 사용하면서 한번 연주해 볼게요. 자, 첫 마디 시작. 기본적인 자세가 조금 더 좋아야 되는데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활을 많이 쓰셔서 첼로는 진동을 사용하는 악기예요. 진동이 많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활을 짧게 쓰면 그만큼 가던 진동도 없애버리는 이렇게 됩니다. 많이 쓰세요. 이 활 다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전체를 다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끝날 때도 되게 중요해요. 연주를 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우와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끝내지 않아요. 보면 어떻게 끝내죠? 이렇게 멋지게 끝내죠. 진동이 계속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뭐 미, 미, 미 이거 아니에요. 미, 미, 미 마지막 한음까지 좀 처리를 잘 해주시면 훨씬 고급스러운 소리가 나요.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처음부터. 목사님께서 육지로 나오시면 저희가 이 악기를 전액 무료로 다 저희가 수리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긴 저희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되실지는 모르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악기를 다 가지고 가고 싶은데 그러기가 어려우니까 꼭 기회 되시면 저희 악기를 한번 아껴주세요. 여러분, 저희 이제 울릉도 동산교회 이성종 목사님 소리 컨설팅 골목 레슨 잘 마쳤고요. 이제 이 악기 점검까지 다 이렇게 도와드렸는데 여기에 있는 악기들 수리해드릴 수 있도록 육지에 오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관리 잘 해주시고 관리 팁 같은 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 마지막으로 제가 악보집 낸 게 있어요. 목사님 이제 첼로와 피아노로 드리는 첼로피아 편곡집인데요. 목사님께서 피아노도 잘 치시고 또 사모님께서 피아노도 잘 치시기 때문에 이거 두 분이서 한번 연주해보시면 교회 특송 할 때 사용해야겠네요. 네. 첼로피아님 연주 들으면서 연습해야겠네요. 네네네. 네.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작은 선물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우선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기쁘게 보내고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울산 지금 졸린 거 봐. 지금까지 울릉도 동산 감리교회 이성종 목사님과 함께한 소리 컨설팅 첼로피아 골목 레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생 가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고생님 꼭 뵀으면 좋겠어요. 잘 있어요. 네,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소리 컨설팅 마쳤습니다. 저희 이제 가볼게요. 다음 컨설팅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은 신청도 부탁드립니다. 여기 메일 주소 이제 올라갈 거예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첼로피아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웃음) 울릉도에서의 1박 2일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오늘의 골목 레슨이 울릉도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첼로피아 골목 레슨 앞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